남들 잘때 엄청나게 연습하고 했을 거 아니니. 근데 뭐 탤런트도 그렇겠죠. 저 영화배우도 그렇겠지만 솔직히 나는 좀요 부분이 더 세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엄청 훌륭한. 음악 뭐 있잖아 왜 그쪽에 뭐그 연주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어마어마하잖아 그 사람들. 니네 알잖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배우를 너무 까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배우도 어마어마하겠지만 요거보다는 좀 덜하지 않냐? 솔직히 얼굴만 믿고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좋은데. 어쨌든 예. 근데 어쨌든 나는 좀 그렇더라. 보증 선전인데 광고지 뭐. 자, 그래서 빈칸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삽 같은 게왜안 보이냐 별로죠? 진짜? 삽 요거 하나밖에 없네. 아 덩어리가 커가지고 삽이 나오기 어려워요. 자, 가봅니다. 요한 문제하고 잠깐 또 쉽시다. The brain operates interactively. Interactively면은 상호 작용하며 뇌는 작동한대요. 그리고 processes, 그리고 처리합니다. signals를 like a city. 이때 like도 전치사겠죠, 설마. 도시처럼 뇌가 유기적으로 유기물이네. 예, 그러니까 작동하거나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상호작용하는 게 도시 같다 이런 거겠죠. 도시에서 도시는 굉장히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유기적으로 막 돼야 되는 게 있죠. 왜 우리가 막그 저기 막 저녁 먹고 막 설거지 한 다음에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바깥에 내놓으면 그 누군가는 그거를 치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줘야 돼요. 또 그렇게 하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은 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거다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뇌가 그렇게 도시처럼 주제는 뇌예요. 도시처럼 그렇게 각 분야에서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인가 봐요. 빈칸문 문제였습니다. 앞빈 뒤대 해가지고 빈칸문 주변을 찾아야 되는데 빈칸문이 어딨냐? 가운데면 이 주변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Think of the brain as a city라고 생각해봐. 오형식이잖아요. 아까 나왔죠? Think of는 뇌를 도시라고 생각해봐. If you were to look out over a city를 내려다본다면 and ask 물어본다면 where is the economy located? 경제라는 건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나? 수동태예요 이거 지금. 라고 되고 you'd see there's no good answer to the question. 그렇게 물어볼 때 내려다보면서 경제라는 건 어디 있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게 된다는 거야. 너가 there's no good answer. 제대로 된 답이 없다. 좋은 답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때 answer는 전치 아니 명사라서 얘가 명사인 건 얘가 동사가 아니야. 명사인 건 얘가 형용사라는 게 앞에 있잖아. 이건 명사.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는 전치사 와야 돼요. 얘가 동사면 전치사 오면 안 돼요. 얘는 명사라서 명사라고 쓰요. N자 쓰지 않는 이유가 얘가 명사예요. 동명사 이런 거 N이라고 되는 게 얘가 2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오려면. 그게 무슨 말인데요? 했어.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Answer me. 내 말에 대답하란 말이야. 타동사라고요. 바로 뒤에 목적어 와야 돼요. 근데 the answer 이 말은 얘가 한정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명사란 얘기예요. that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대답 그럼 여기 전치사 2 나와야 된다. 얘가 전치사 2가 있어야 명사와 명사 사이에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고 얘는 명사라서 타동사일 땐 바로 뒤에 목적어지만 얘 명사니까 명사 나오려면 전치사 있어야 된다는 얘기, 뻔한 얘기,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answer가 제일 강해요, 이쪽에서. answer, discuss, 뭐, 다 제일 강하다고 해서 그냥 discuss, 무슨 뭐, 이 join, follow, 여러 개 있구나, marry, 이런 거 있구나. marry, me란 말이에요. marry 다니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discuss, it, 이란 말이에요.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된다고. 하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답 찾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대신에 삽이에요. The economy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of all the elements. 모든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emerge.
나타나다는 건 떠오른다는 거 아니야? 나타난단 말이에요. appears. emerge는 MERG가 물에 빠지다고 E가 밖으로라서 물속에 빠져서 밖으로 나온 거란 뜻이에요. 일형식 이외에는 옆에 전명구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동태 불가예요. 자동사라 수불이라고. 자동사 나오면 제일 대표적인 자동사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 상호작용에서 나오는데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에서 경제란 경제 어디 있어? 몰라.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아, 여러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션이야, 얘들아. 이거 허접하게 트랜잭션 같은 거써 있는데 트랜잭션은 뭐니? 트랜스가 어크로스고 액션이 행동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행동.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얘는 상호작용이에요. 서로서로 안쪽에서 하는 거 상호작용. 서로서로 사이에서 하는 행동은 상호작용. 얘는 거래예요. 그래서 all the elements, 모든 요소들의 상호작용이구나.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the stores and the banks. 여기부터 어디까지? To the merchant. 사람이에요, 상인. 그럼 얘는 vendor가 되는 거예요. VENDOR 또는 seller. 판매자잖아요, 이게. 상인과 소비자 이름까지 모든 요소들이 다 합쳐지면 그게 경제라고요. And so it is with the brain's operation. 뇌의 operation과 함께 한대요. 뭐냐면, it doesn't happen. 발생하지, 생겨나지 않아요. In one spot. 한 지점에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건 뭐냐? 여러 군데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Just as in a city. 도시 안에서처럼. Just 때문에 똑같이에요. 그냥 에서는 뭐뭐와 같이고, just는, 아, 완전 똑같잖아, 이 말이죠. No neighborhood of the brain. 즉, 뇌에 어떤 지역도 뭐뭐하지 않는다, 아니야? 뭐가요? 그러니까, 지역, neighborhood은 지역이란 뜻인데, 이웃 아니에요? 지역이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뇌에 어떠한 지역도 뭐뭐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똑같다는 말인데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일어나고 그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답이 고립돼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고립이잖아요, 얘는. 아이솔레이션이. 이거 빈칸문이지만 아이솔레이션도 쓸수 있어야 돼. 고립이에요. 거의 같은 말.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말, 혼자란 뜻 때문에 그래요. loneliness. 얘는 감정이 좀 들어있고 얘는 그냥 차단돼 있다는 얘기구나. 거의 같다는 얘기를 쓴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혼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즉 뭐야? 상호작용으로 작동한다. interaction하고 isolation하고 op이에요. 이거를 써주고서는 반대말을 찾아서 조금 더 이거 써야 된다니까, interaction. 그러니까 뇌의 어떤 지역도 고립돼 가지고 혼자서 저기 막 작동하진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In brains and in cities 둘다 상호작용하는 애들이 everything emerges from the interaction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얘와 같은 게 되는 거라 반대말이 되는 거라고요. 계속 바로 다음 줄에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즉 고립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문 다음 문장이 답이 나온 거라니까. 원스팟도 그런 거예요. 원스팟도 하나만 그 고립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가 빈칸문 앞에도 나오고 빈칸문 다음에도 한 스팟 아 원스팟 아니야 나 아니야 다음 문장엔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답이 이거라는 거 아니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가 어디 있어요? 고립은 아니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주어가 노잖아요. 노 이런 건 없다 이거 아니야. 빈칸문 앞뒤 문장 보면 답 나온다고요. 얘들아, 어저껜가 저녁 때 고3 학생 어머니가 수업 할수 있냐고 할수 있냐고 상담 문의 드린다고 이렇게 연락하는데 어우 고3 못하지 얘들아. 아니 빈칸을 어떻게 푸는지를 잘 설명했더니만 고3 처음 언니한테 설명했더니만 이런 거 전에 들어봤을 거 아니냐 했더니만 처음 들어본데 오늘 하는 얘기 다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냐고 그러면 왜 4, 5년 수단 했다는 거야?
빈칸문 앞뒤가 되게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빈칸문 따로 모의고사 따로 수업할 때더 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Between residents 사이에서 at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 locally and distantly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전부 다 상호작용으로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뇌도 그렇고 뇌도 여러 신경망들이 막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야. 도시들도 그렇다는 거. 서로 막 연결돼 있다고. 뭐로 연결돼 있어? 얘는 신경으로 연결되고 얘는 뭐야? 도로로 연결돼 있잖아요. 얘는 신경으로 연결돼 있고요. 연결돼 있고요. 얘는 도로 또는 통신으로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다 인터랙션 해야 된다고요. 삼성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실제로. 이거에 예를 드시오. 그럼 너는 이거 신경 얘기해야 되고 얘는 도로나 통신 얘기해야 된다니까? 삼성호 영어 시험은 영어 시험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갑니다. Just as trains bring materials and textiles. 이건 도로에 해당하는 거네. 기차들이 가져옵니다. 물질들과 섬유들을요. 어디로? Into a city. 근데 거기에서 앞문장 전체가 성형사인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become processed 처리되어집니다. into the economy. 그게 경제라고 하는 걸로 처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망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얘들을 시골에서 만든 것들을 도시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도로나 통신을 통해서. 그럼 그게 경제라고요. 경제라는 과정 속으로 처리되어집니다. So the raw electrochemical signals. 전기화학적인, 이 말하냐? 이건 전기. 얘는 화학적인. 신호들이 있단 말이야. From sensory organs에서 감각기관들로부터 나온 것이 어디로? 아, transported. 옮겨집니다. 운송되어집니다. Among superhighways of neurons. 나오네요, 신경. 신경세포. 기본 단위였냐, 제가 뉴런이. 신경세포의 기본 단위가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뉴럴로지 하면 신경학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신경세포 기본 단위들의 슈퍼 하이웨이. 얘가 트레인스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서는 기차가 연결해주고 이 뉴런들의 슈퍼 하이웨이 연결되는 그 길로 전송되어진다고요. 거기에서 얘는 거기에서야 무엇이 있다 없다 그 유도부사가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signals undergo 얘는 경험하다 겪다예요. 뭐를 경험합니까? undergo 어디야를 지나가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processing and transformation 처리와 transform이니까 변형 처리라는 과정과 변형이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Into our conscious reality. 인지하는 그러한 현실로 예, 변형을 겪게 된다.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빠른 변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 고통받는 얘기가 어디 나오니? 이거 elements 그러니까 그, 이, 경제적인 이러한 것과 닮지 않았다가 되잖아요. 지금 이게 노가 있단 말이에요. 빈칸문에 부정어가 있으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얘가 맞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경제적인 요소들과 비슷한데, 뇌가? 아니, 그게 아니래잖아요. 노가 있잖아요. 노. 그래서 답이 안 된다니까요. 부정어가 있어서 그래요. 부정어 포함이에요. 부정어 포함. 빈칸문은 그래서 거꾸로 된 걸. 답을 찾아야 돼. 고립적으로 활동한다. 작동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는 맞는 거고, 이런 말은 안 나왔고, 얘는 맞는 건데, 부정화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works in a systematic way. systematic란 말 자체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야. interacts with others. 이게 답이잖아, 이게. 다른 것과 상호작용한다. 이게 맞는데, not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not이 있기 때문에. 예, 사비 될 만한 문장 저거 하나 정도였나요? 이게 지금 크게 나와서 뇌에 대한, 아니,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뇌에 대한 얘기 나와서 삽입문이나 순서 문제 하기 애매해요. 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예 될것 같고요.
이때의 이 위치는 예, 이때의 위치는 카마가 있기 때문에 엔드 이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 계속적인 법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요. 접속사도 모르겠고 대명사도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알아듣니? 예, 여러 번 읽어서 내용 이해하시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33번은 Our bodies doing certain behaviors. 이러면서 cause our emotion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거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몸뚱아리들은 뭘 하냐? 딱 우리의 이 감정들을 야기할 수 있대요. 가봅시다. 예, 가봅시다. 자, someone else's body language. 빈칸문인데요. 누군가의 몸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certain behaviors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body language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언어인데 말로 하지 않은 언어란 말이야. 이게 non-verbal이란 단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non-verbal이, verbal이, verbal 하면은 verb가 말이잖아요. 동사란 뜻도 되고요. verbal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두의, 신고 다니는 구두 말고 구두의. non-verbal은 비언어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non-verbal한 의사소통 방법이죠. non-verbal language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의 몸으로 하는 언어는 affect,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our own body. 다른 사람의 몸짓 언어를 보고서 우리의 몸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근데 그것은 and, is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했죠? that은 왜안 되는 거니, 이거? 카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용법이란 말이야. 계속적용법에 that은 못 쓰여요. what도 안 되고요, that도 안 돼요. what은 더더군다나 안 되죠. 앞에 명사도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딴 사람이 웃잖아요?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왔을 때 성씨가 10분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무인장기 있으니까. 근데 방글방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문자하지. 아유, 미안하다 막 그랬는데. 아니, 뭐 미안하다는 생각이 절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유, 왜 이제 와야? 뭐 이런 식으로 짜증냈으면은 미안한 마음이 싹 가시고 뭐 이런 게다 있으려고 짜증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가 웃으니까 내 몸뚱아리를 영향을 줘가지고 배고파졌네요. 아, 말이 안 맞나? 갑자기 배하고 보지. 약간 수업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만듭니까? Then creates an emotional echo.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몸에, 그리고 뭘 만들어? 감정적인 메아리를 만들어요. That makes us feel accordingly. Accordingly는 부사로 그에 따라. 그에 따라서 우리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언어가 우리의 몸뚱아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모셔널 에코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느끼게 만드는 그 얘기네요. 1, 2, 3 순서가. 예, makes us feel은 5형 사역의 목적어 다음에 원형 나오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해가지고 이 문장을 티하고 싶진 않습니다. As Louis Armstrong, Louis라고 발음해요. Louis Armstrong sang, 노래에서도 나오죠. 유명한 가수예요. 재즈. 있잖아. 그 뭐야, 저기 뭐야. What a Wonderful World가 제일 유명한 노래 아니야? When you are smiling, 네가 웃으면 the whole world smiles with you. 모든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If you are crying, 네가 울면 어떻게 되니? The whole world, 아니, you will cry alone 이렇게 되는 거. 너 울잖아요? 너 혼자 울게 되는 거예요. 너가 웃잖아요? 모든 세상이 같이 너하고 웃어요. 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웃는 모습 보여주라는 얘기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웃으면 다들 같이 웃어주고 좋아하는데 네가 짜증내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럼 너만 힘들고 짜증나는 거야. 아무도 그거를 도와줄 수가 없어. If copying another's smile,
다른 사람의 스마일을 따라하는 것이 makes us feel happy.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the emotion of the smiler. 그 웃은 사람의 감정은 has been transmitted.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냐. via our body. 우리 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T가 되겠는데요? 뭐 수업하다 지가 생각나면 T야. 이 문장이 T가 맞네요. 세 개째네, 이게. 문장이 좋은데 어떻게. 카피란 단어가 복제하다라는 뜻 아니야? 복제하다. 그러니까 따라하는 건데, 얘가 다른 사람의 미소, 이게 따라하기인가? 그러니까 얘는, 이미테이팅. 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미소, 다른 사람이 웃어. 따라 웃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한다면, 그 웃는 사람, 스마일러, 웃는 사람의 감정이 트랜스밋은 보내다 아니야. 트랜스가 어크로스가 MIT가 보내다니까 전달되어집니다. 뭘 통해서? 바이어는 전치사로 뭐뭘 통해서라는 뜻이야. Our body, 우리의 마음 속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가든가 감정까지, 우리까지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Strange as it may sound는 이거 얼마 전에 했던 거예요. as 한다고 했잖아, 니네가. 거기에 as가 도치되어 있을 때 이 as가 뜻이 뭐와 같은 거야? do.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니, 이거. 이거 했었어요, 니네. strange가 맞지? strangely는 틀리다. 원래 웃음이 뭐야, strange가 어디 있던 거야? sound 오른쪽에 있는 거라, ev 형자 오른쪽이라,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as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문장은 do로 시작해야 돼요. do it may sound strange예요. 비록 그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게 as가 되면 사운드가 앞으로 strange가 앞으로 도치됩니다. 이게 t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this theory states that. 그럼 이게 삽이 되는 거예요. 이 이론, 어떤 이론? 네가 다른 사람 웃는 거 따라하면 너도 그 감정이 전해져서 네 몸속으로 전해져. 그 사람의 감정은 뭐야? 행복 아니야? 행복이 네 마음속에 전해져서 너도 행복해지는 거야. 이 이론은 데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Emotions arise from our bodies. 우리의 마음속, 몸속으로부터 emotions는 올라온다. Language guides our actions. Language는 이거 물고 들어간 거야. 나도 language 얘기하잖아. 이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표정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Body language hides our feelings. 바디 랭귀지는 우리의 감정을 감추는 게 옆에 전달해 준다며. What others say affects our mood. 이제 say가 안 돼요. 왜요? 바디 랭귀지잖아. non-verbal이라고, 비언어적이라고요. say 때문에 틀려요. negative emotions easily disappear. 아니, 누가 부정적인 감정만 얘기하냐. 행복한 것도 위에 나오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조절을 하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 말을 지금 써놓은 거죠.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도 사라지기 쉽게 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앞에 네거티브 이모션스가 사라지면 네 앞에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 네 앞에 있으면 너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걸 따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일부 예에 불과하다. too specific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일부적인, 세부적인 거라고. 예, 몸속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나타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다른 게 답이 다 안 돼요. 어려운데 다른 게 답이 다 안 되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에요. 딱히 2번이 왜 답입니까 하면은 깜깜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너무 답이 안 돼. 가봅니다. 예를 들면 our mood can be improved. 향상돼 있어요. 우리 감정, 우리의 무드는 by simply lifting up the corners of our mouth에서 얘가 얘란 말이야. 몸에서 입을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란 말이야. 어거지로 몸이 입술을 어거지로 웃는 얼굴 하잖아요. 그러면은 즐거워진다니까요. 어거지로 웃으란 말이야. 그러면 감정이, 즐거운 감정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가, 즉, 억지로 웃는 표정. 짓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거야? 우리 감정이 즐거워진다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 어거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짓고 거울을 봐요? 그럼 즐거워진다고. 긍정적으로 살고 즐겁게 사는 사람, 나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신데, 특히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항상 즐거워.
뭐만 하면 항상 죽어. 뭐좀안 좋은 일이 있어. 아싸. 뭐 이건 아니. 이렇게 돼서 안 돼서 뭐 다행히 이렇게 돼서 다행이네. 이러면서 항상 즐거워. 항상 얼굴이 웃상해, 웃상.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 선생님, 그분 댁에는. 정말 그런다니까? By simply lifting up. 끌어올려. The corners of the mouth란 말은, our mouth란 말은, 얘는 입꼬리란 말이죠. 우리는 입꼬리. 입의 양쪽 끝들 아니야. 양쪽 끝을 올리는 거야. 웃는 거예요, 그게. 함으로써, 예, 향상할 수 있다고. 얘가 이제, 억지로 웃는 표정이란 말이에요. 집중해. If people are asked to bite, 즉 요구받은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심지어 T예요. 만약에 사람들한테 요구를 한 거야. 즉이 사람들은 요구를 당한 거야. 뭐 하라고? 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깨물어보세요. ING 되면 안 되고요. Bite down on a pencil. 입술을 봐봐. 이렇게 깨물었는가? 이렇게 이걸로 옆으로. Lengthwise에서 긴 쪽으로 이렇게 왜 물라는 거 아니야? 예, 얘들아 상상해봐. 이게 이렇게는 물 수가 없지 않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황신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자, 긴 쪽으로 무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라고 했더니만 그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이거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억지로 웃는 모습. Taking care not to let the pencil touch their lips. 입술에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Let The pencil touch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오 살아서 오형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되면 원형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직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허접하지만 그들의 입술을 만지지 않게 그 펜슬이 만지지 않게 이로만 물어봐. 그러니까 만지게 허락하지 않게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나붙이는 거야. 그렇게 take care. 자, 조심하는 거죠. taking care 하면서 그렇게 긴 쪽으로 물으라고 요구를 받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입술로 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thus forcing the mouth into a smile-like shape. 웃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they judge cartoons funnier. 얘는 무슨 말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읽으라고 만화를 줬는데 그냥 가만히 읽으세요 했더니만 재미가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 재밌어요? 10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한 6쯤 되네요, 이 정도 만화는. 근데 이런 표정을 짓게 했더니만 어때요? 재미가? 그랬더니만 되게 재밌는데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funnier 더 재밌네요 아까보다. 입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웃는 모양 했더니만 정말 재밌다는 거예요. Then if they have been asked to frown. frown은 뭐야? 인상 쓰다예요. 인상 쓰다 같은 말이 make a face. 얼굴 만들다란 말은 얼굴이 찡그린단 말이에요. 그걸 frown이라고 합니다. 오용수미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 그쵸? 얼굴 찡그리라고 요구받았을 때보다 더 재밌네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는 OV라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카툰스가 재밌네요. 더 재밌네요. 아까 인상 쓰면서 봤던 것보다 웃는 모양을 하고 봤다면 더 재밌네요. 즉, 네가 신체를 잘 조절하면 네 감정도, 즉 신체가 어떻게 되면 감정도 이런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갑니다. The primacy, 우선함, 이런 뜻이네요. PRI가 처음이라는 어근이 있어서 그래요. 우선함, of the body, 몸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야, 몸이 먼저야. 웃겨서 네가 웃는 거야.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네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It's sometimes summarized in praise. 이러한 말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summarize가 요약하다. 요약되어 집니다. PP예요, 과거분사. 이러한 말로 요약되어 있는데, I must be afraid. 이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 뭐라고 농담하려다가, 아우, 하루 종일 힘든 애한테 뭔또 짜증내게 농담을 하려고 그래. 야, 어떻게 6시에 나와가지고 12시 넘어 들어가니? 와,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해. I must be afraid. 내가 두려운 게 틀림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이때 run은, 여기 이게 빠져, running away가 빠지면, away. 도망해, 도망. 내가 도망가는 거 보니까 내가 두려운가 봐.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먼저 하니까 얘가 body잖아요. 얘가 body라고. afraid는 emotion이요. 뛰는 걸 보니까 내가 무서운갑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사자, 다 크지 않은 사자 새끼 비슷한 커가는 사자를 봤어. 저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뒷걸음치고 있어요. 아, 내가 뒷걸음치는 거 보니까 무서운갑다. 그래도 저 조그만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빈칸문 다까지 했고요. T가 3개나 나온 문장이니까 꼭 순서삽입은 항상 중요해요. 니네 이거 하면서 꼭 쓰세요. 순서삽입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삽도 하나 있네요. 갑시다. 34번. 자, 얘는 이제 답을 먼저 보면은 여기 볼까요? Scarcity that limits the volume of purchases. 즉,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구매의 양을 제한시키는 결핍 또는 희소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판매를 증가시킨다고요. 얼마 없대? 그러면 더 산다고요. 갑시다. 밑에 보면은 restricting. restrict이란 말은 제한하다라는 뜻 아니야, 이게. 니은 기억 핸드아웃 했죠. 제한하는 건데 제한하기. The number of items. 즉, 이때의 아이템스는 아까 했던 상품이, 아까 하셨어요, 상품. 상품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customers can buy. 소비자들이 살수 있는 상품의 양을, 숫자를 제한했더니만, boost sales. 증가를, 아까 boost 했어요. 증가시키고 향상시키는 거예요. Brian 어쩌고저쩌고, professor 어쩌고저쩌고, 마케팅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Cornell University. 되게 유명한 대학이죠.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tactic. 이러한 전략이요, 전술의 효과성, effectiveness 있으니까 효과성, 뭐라 그러냐 여기. 효과를 그냥 조사했대요, 1998년도에. He persuaded, 너무 길어서 지금 동그라미 놓은 거야, 너무 길어. Persuade가 오토라서 목적어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가 나온 거예요. 그는 설득했어요. 세계 슈퍼마켓, 이런 도시에 있는 슈퍼마켓 세계에 뭐 했냐면 제공해주세요. 캠벨스 수프에서 유명한 이제 수프, 이, 식품이에요. 그 수프를 제공해주세요. At a small discount. 약간만 할인해서 좀 소비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설득했어요. 그게 언제나 79%. Rather than 89센트. Sorry. 79센트, 89센트. 원래 89센트인데, rather than은 한 단어로 뭐라고? not이라고요. 89센트 아니고, 원래 89센트였나봐요. 10센트. 그래봐야 100원 아니야? 100원 차이인데. 예, 어쨌든 그 정도인데. The discounted soup, 할인된 수프예요. 할인된 수프가 was sold, 팔렸어요. In one of three conditions. 세 조건으로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할인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 건데, 평상시하고 똑같은 가격이면 안살 거라 실험이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좀 싸게 해서 이번 주만 팔겠습니다 라고 해서 할인을 시켜가지고 예, 파는데 세 가지 조건입니다. A control, 그러니까 대조군이란 뜻이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조군, 그러니까 실험군, 대조군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그 대조군에서 there was no limit, 아무 제한이 없어. On the volume of purchases에서 이 구매의 양에 제한이 없어요. 에, 79센트로 뭐 마음껏 사세요. 뭐 10개 사도 되고, 2개 사도 되고, 뭐니 마음대로. Or two tests. 그리고 두 실험들인데, 거기서는 customers were limited to. 뭐하게 이 되게 제한되어졌냐? 수동태고요. 4개나 12캔으로만 이 제한됐단 말이에요. In the unlimited condition. 처음 거네요. 그 실험에서 이제 대조군 상황이죠. Shoppers bought 3.3캔을 평균적으로 샀는데
반면에 whereas 반면에 in the scarce condition. scarce라는 말이 그러니까 드문이라 뜻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게 얘가 limited죠. 그러니까 무한히 살 수가 없는 결핍된 결여된 또는 드문 그러한 컨디션에서 when 그때는 when은 여기도 where이 관계부사고요. 여기에 where도 관계부사예요. 다 관계부사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써 있어요. 관계부사야. 이거 관계부사 접속사 의문사 구별하는 거 했어. 저기 뭐야 그 교과서에서 거기에서 그때에 there was a limit 한계가 있으니까 scarce겠죠. scarce란 말이 결국은 얘하고 의미적으로 얘는 형용사예요.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인데 의미적으로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네이버트 소비자들이 5.3개 거의 2배 가까이 샀네요. This suggests 이건 뭘 말하냐면 scarcity encourages sales 즉 결핍 또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희소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희소성이라는 것이 판매를 촉진한다 이거예요. The findings 이거는 찾아낸 것들이 아니라 결과예요. 결과들이 particularly 특히 strong 아주 강한데 왜냐하면 이 결과를 보니까 아 맞다 거의 두 배 차이 나는구나 했는데 이 결과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The test took place 발생했단 말이에요. 현재에서 그냥 발생했단 말이에요. In a supermarket 슈퍼 아니야 슈퍼야 With genuine shoppers genuine은 실제의 진짜의 진짜 genuine 실제 shoppers들과 함께 하나의 슈퍼마켓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이 didn't rely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claimed data 요구돼 주장되어진 데이터에 의존한 것도 아니었고 주장되어진 데이터라는 게 뭐야? 이전에 누가 이렇게 제한되면 사람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말을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걸 하면 좀 맞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실험을 해봤다면 그냥 이런 결과가 벌어졌으니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조예요. nor was it은 부정어 도치예요. 그쵸? nor이 부정어라 얘가 무슨 어순이 되는 거야? 얘가 의문문 어순이 돼. 18과에서 해요. 즉 it was인데 의문문처럼 was it 이러면서 물론 끝에 물음표 있으면 안 되겠죠. was it held 그것이 개체되어지지 않았어요. held가 개체되냐 뜻이잖아요. 그 hold가 개체하다니까 held는 그러한 실험이 it는 이제 the test잖아요. the test가 이미 이전에 누가 주장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험실에서 한 것도 아니잖아. 그 실험실은 뭐예요? Where customers might behave differently. 아마 소비자들이 다르게 행동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많이 나오네요. Where이 세 개고 when이 하나네요.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냐만 어쨌든 관계부사가 많이 나오네요. 다 뭐로 바꿀 수 있어? 그렇죠. 전치사 프로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관부 대스를 기억하세요. 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 됐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예. 저긴 애들 다 빨간색 이렇게 하고 노란색 형광펜 넣은 거 전부 다 대스로 변환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제한한다란 말이 나오는 말인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순서 삽입은 항상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티가 나는 것들은 내가 일부러 저렇게 삽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다른 거 그거 있어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관계없는 문장 Although a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비록 기술이라는 것이 위 문장 안 봤구나 Negative effects of technology on productivity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있으면 프로덕티비티 즉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나와서 생산성 bad effects가 있대요. 나쁜 효과가 있대요.
비록 테크놀로지 has the 관계없는 문장은 두물이에요. 두 가지 물고 들어가기 이산문 결합. Alth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포텐셜은 뭐야? 잠재 능력? 가능성이지 뭐. 기술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It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영향이란 뜻이죠. 효과, on productivity에 나쁜 영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 글의 주제는 뭐니 얘들아? 얘가 주제, if부터가 했잖아. 부사절엔 주제가 오지 않고 although 나오면 다음 주제가 주제로에 나오는 거 아니? 하여튼 although she is beautiful, nobody likes her. 이게 주제예요. 아무도 그냥 성격 더러운 것 같다. 그 여자가 비록 아름답지만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이게 주제예요. 예를 들면 In many office environments에서 workers sit at desks에 앉아서 with computers를 가지고 and have access to the internet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테크놀로지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되겠네요. 그쵸? 테크놀로지를 A로 적어봅시다. 얘가 꼭 좋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하는데 이게 기술 아니야? 기술 아니야? 이게 생산성 높이라고 각한 사람한테 다 컴퓨터도 주고 인터넷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하세요 그랬더니만 They are able to check their personal emails를 확인할 수도 있고 use social media도 확인합니다. Whenever they want to check their personal emails and use social media를 또 쓰기 싫다 이거 아니야. 이걸 대부정사라고 하잖아요. 대신 받은 부정사. 그들이 원하고 싶을 때마다 이직거리래요. This can stop them from doing their work. 그들 일 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얘가 이제 뭐야? bad라고요. 나쁜 거 아니야. 기술이 A의 bad. 자, A의 bad입니다. A가 뭐예요? 기술적인 것이 결국은 회사 회장은 이 회사 사람들 일하라고 컴퓨터를 다 하나씩 줬더니만 그 A가 생산성 떨어뜨린다고. 이것이 삽입이에요. This 때문에. Stop from은 뭐뭐를 막다에 막다. 막다는 많아요. 지금 교과서에서 했어요. Doing their work. 일을 하는 걸 막고. Make them less productive. 덜 productive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오형식이라 목적어다.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나오는 거 부사 나오면 안 돼. 좋은 거야, 얘들아. 이런 건 시험 내기에. Productively 나옵니다. 이런 거. Introducing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소개해서. A인데요. Can also have a negative impact. Bad 나온다고 한 production에. When it causes a change, 변화를 이야기해요. To the production process.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갖다 놨더니만 뭔가 변화를 해야 돼. And requires workers에게 뭐 하게 해? To learn a new system을 배워간다. 그러니까 change도 그렇고 New System 배워야 되는 거 그렇고 A의 Bad인 얘기라고요. A의 Bad가 뭐예요 이게? 기술이라는 것이 나쁜 점이 있다. 어우 변화하니까 좀 많이 힘들겠죠. 막 이것저것 바꾸니까 생산 과정을 또 노동자들로 하여금 배워야 될거 아니야. 어우 배우느라고 힘들어 짜증나요. 나이 많은 노동자들은 또못 배운단 말이에요.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스템 하는데 나쁜 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새로운 시스템 나쁜 거 얘기했고요. 테크놀로지 사용하는 것은 enable businessmen to produce more. 이 틀린 거라고요. 얘는 테크놀로지, 나도 테크놀로지 얘기가 물고 들어간 거고요. 나를 무관한 문장이라고 보지 말아줘.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관문이라고요. 이산문 결합할까요? 이렇게 새로운 걸 했더니만 이런 반 좋은 면이 있대요. Learning to use new technology 나오잖아요. 이거 new technology가 얘 아니야, 얘. Learning 2, 3문 결합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4번을 빼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Learn a new system이고 learning to use new technology가 되니까 답이 그래서 4번이고요. Technology can be time consuming 시간 소비하는 것쯤 됩니다. And stressful, 짜증도 나요. For workers, and this can cause a decline in productivity에서 decline을 야기할 수 있다. 즉, decrease가 될 수도 있고, reduction이 될 수도 있다. 감소란 말이죠, 감소.
쇠퇴 이런 뜻 아니야? 디클라인 거절하다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것은 감소죠. 명사로 쓰였을 때. 그래서 여기 네모친 곳이 빈칸으로 나올 때 짜증나고 시간만 잡으면 시간 소비하는 이라고 얘가 타임 컨슈밍이 시간만 잡아먹는. 아 도대체 그걸 왜 하라는 거 대체 몰라. 한달 동안 연수 받아야 되는데 아왜 그런 걸 하라고 난리야. 원래 하던 거 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삽 같은 거, 돼 있는 거 유념해서 보시고요. TR 만한 문장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빨간색 위주로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자. 36번까지 어떻게 해보자. 7, 8, 9, 10. 그럼 4개네, 그치? 4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시 10분에 끝나서 4개는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봅시다. The need to tell the time. 시간을 말해야 되는 필요. And the invention of clocks. 시계의 발명. 이런 거네요. 순서 문제네요. 대관접지맥으로 가는 거죠. Up until about 6,000 years ago. 6,000년 전쯤 때까지. 그때까지 아니야. Up이니까. 까지. Most people were farmers. 농부들이었지 뭐. 6,000년 전에 농부 말고 뭐 있나? 아, 헌터 게더러 있긴 하죠. Many lived in different places에 살았습니다.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Hunting for food. Or moving their livestock. To areas with enough food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는데, 갑자기 또딴 소리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장소에 살았는데, 1년 내내. 근데 왜 그러냐면, hunting for food. 이거는 헌터 게더러 아니야. 파머 아닌데요? 그 약간, 뉘앙스가. 야, 이거 말이 안 맞지 않니, 이거?